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새로운 동물이 온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공항으로 지금 픽업을 가고 있어요. 여기는 제주공항 하물청사고요. 지금 아이들이 4시 50분 도착이니까 지금 4시 딱 50분이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딱 50분이라 지금 아이들을 찾으러 일단 가고 있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왔을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 앞쪽에 보시면 아이스박스가 저기 있는데 저게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제가 찾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 안에 내용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차에 실었는데요. 잠깐 박스를 개봉해 볼까요? 아이들이 답답해 할 거니까.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누가 올지는 알지만 그 중에서도 또 누가 이쁜 아이가 왔을지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보이시죠? 비어디 레드 친구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클라운 아가마 친구, 일명 페인티드 드래곤이죠. 이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페인티드고요.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도착을 했어요. 자, 레드 친구 잠시 내려놓고요. 자, 이 친구가 제가 기대하던 블루텅이 왔네요. 블루텅 스킨크 메라우케 모프를 갖고 있는 친구고요. 이 친구도 왔고요. 아주 건강히 자랐네요. 오늘 비행기가 시간보다 많이 연착됐어요. 많이 지연돼서 지금 원래는 와야 되는 시간이 1시간 전이었는데 지금 1시간을 연착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두 건강히 잘 도착했네요. 이렇게 블루텅이 3마리가 이 친구를 빨리 가서 온육시켜줘야 되겠네요. 보시죠, 이렇게 있고요. 히터도 지금 빵빵하게, 차 안에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서 매우 덥네요. 자, 이 친구들 말고요, 지금 여기에 천에 둘러싸여 있는 이 친구 아주 궁금하시죠? 저도 몹시 기대를 하고 있는 몽키테일 스킨크인데요. 여기에서 뜯어보면 지금 가는 동안 힘드니까요. 자, 매장 가서 개봉을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어구어구. 자, 잠깐만 기다려. 매장 가서 얼른 풀어줄게. 오, 생각보다 되게 힘이 좋아요. 잠시 후에 매장에서 아이들 온욕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수입 들어온 개체 중에요. 이 친구는 블루텅 스킨크 메라우케 종인데요. 아까 살짝 통에 들어있을 때 살짝 봤을 때는 잘 모르셨죠? 이렇게 지금 막 온욕을 하고요.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랍니다. 보이시죠? 이 친구가 레드. 발색 너무 예쁘죠? 저희가 암컷으로 이번에 데리고 왔고요. 사이즈는 몸 사이즈만 10cm 좀 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 친구도 입고가 되었네요. 아주 예쁘게 생긴 레드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온욕도 마치고요. 지금 이렇게 사육장에 넣었는데요. 페인티드 드래곤, 클라운 아가마 친구들이죠. 사육장에 들어가 온욕도 하고 사육장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편안하게 지금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도마뱀류는 들어왔고요. 가장 기대되는 아까 천에서 못 본 친구들 지금 제가 만나보러 갈게요. 아까 천에서 못 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예요. 몽키테일 스킨크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암수 한 쌍이 들어왔고요. 성체예요. 수컷과 암컷의 발색이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죠? 우와, 실제로 아까 천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실제로 꺼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자, 이 친구는 색깔이 이렇고요. 꼬리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말고 다녀요. 원숭이 꼬리 같죠? 그래서 얘가 몽키테일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몽키테일 친구들이 또 들어왔고요.
또 다른 육지거북이들도 들어왔는데요. 그 친구들도 지금 온욕을 끝내고 막 사육장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지금 생물들이 다양하게 들어왔고요. 자, 이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들도 입고가 됐는데요. 동해르만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도 역시 온욕을 해서 넣었더니 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하네요. 영차, 영차, 여긴 뭐가 있지? 이렇게 탐방도 다니고요, 등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가 왔냐면요, 이렇게 귀여운 레드푸 친구가 입고가 되었대요. 정말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레드푸 친구들이 또 입고가 되었고요. 또 이 친구는 옐로우푸, 원래 저희가 있던 개체였고요. 이렇게 레드푸 친구들이 입고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친구가 입고됐냐면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도 들어왔는데요. 아주 베이비 사이즈예요. 소리만 들려도 이렇게 쏙 숨어버려서 나오지 않죠. 겁쟁이. 이 친구들도 입고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호스필드 친구도 입고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오늘 스마일러에 입고되었답니다. 자, 다양한 친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